안녕하세요. 이번에 금호아트홀에서 찾아뵙게 된 트리오 킴의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, 비올리스트 김상진, 첼리스트 김민지입니다. 저희가 여러 무대에서 같이 연주도 했었고 마음도 잘 맞고 음악적 센스와 뭐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맞아서 팀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가 이제 팀을 결성하게 되고 보니까 다 김씨여서 고민을 막 하다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트리오 킴으로 저희가 올드하게 네. 요즘 레트로가 유행이니까 이번 프로그램이 사실 굉장히 난곡들에 저희가 도전하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좀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좀 다양한 곡들을 짰다가 다미 씨의 특별한 강력한 요청도 있었고 근데 사실 저희 셋 다 그 방학의 골드백 바이션을 너무 좋아하는데 일단 너무 길고 저희가 예전에 딴 무대에서 한번 공식적이긴 했지만 저희 트리오 킴으로서 탁 이런 무대는 아니었는데 거기서 할 때 하면서 너무 좋았고 이걸 좀 더 완성도 높게 연주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에 그리고 사실 앞에 하는 모차르트도 모차르트 말년에 정말 음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너무나 무르익었을 때 쓴 거의 마지막 작품이거든요. 그런 또 여섯 악장으로 된 대곡인데 이 대곡 두 개를 딱 대비를 시켜서 이렇게 한 프로그램에 넣는 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이건 딱 처음 시작하는 때에 만들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. 네, 저희 세 명 모두 그 금호아트홀에서 독재로든 이제 실내악기로든 찾아뵈었던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. 이렇게 또 트리오 킴으로서는 또 처음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더 많은 그 관객분들을 뭔가 만나 뵙기 쉽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와중에 많은 관심 잘 부탁드리고요. 11월 5일 8시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만 올드하게